류마티스 관절염 굉장히 참이 고통을 많이 주는 병입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 현미채식을 하면은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늘 보고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하는 것은 류마티스 병 때문에 관절에 주로 이상이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류마티스라는 것은 몸 전신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 해서 원인을 잘 모릅니다. 우리 면역계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히 잘 모르니까 치료 방법도 뚜렷한 게 없죠.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어떤 통증, 뭐 관절의 변형, 뭐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약을 주로 씁니다. 그러나 약 기운이 있을 동안에는 그 증상이 좀 줄어들지만은 기운이 떨어지면은 또 이제 증상은 재발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런 약들을 오래 쓰게 되면은 약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현미채식을 하게 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근본적으로 많이 좋아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면역계에 어떤 이상이 생겼던 것들이 제대로 바로 잡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던 약을 많이 줄이거나 심지어는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이제 손가락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게 주먹을 잘못 쥐을 정도로 이렇게 약간의 어떤 통증, 불쾌감 이런 게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꼭 쥐지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빨래를 짠다든지 혹은 이제 걸레를 만질 때 이렇게 손가락이 아파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손가락에 변형이 옵니다. 구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삐뚤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뭐 그걸 벌써 그 정도 되면은 관절에 어떤 구조적인 변형이 생겨서 그걸 완전히 회복하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근데 제가 현미채식을 해보라 했더니요. 오랫동안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물론 약도 썼는데 약도 끊고 이렇게 했는데 이 손가락이 끝이 구부려져서 조금 이렇게 구부려져서 이제 변형이 되고 그래서 손가락이 전체적으로 좀 짧아진 그런 상태에서 현미채식을 했더니 손가락이 펴지대요. 물론 통증도 없어지고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거 손가락을 가볍게 쥘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현미채식은 이 염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에 통증도 줄어들고 또 이렇게 붓기도 이제 빠지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요즘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완치는 불가능한 겨우겨우 뭐 약으로 증상을 억제해서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약 때문에 많은 부작용도 생기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현미채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한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